안녕하세요. 아침 식탁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식탁에 다이소 추천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요거는 실내화예요. 덧신형 실내화. 거실에서 좀 발이 차가워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춥더라고요. 전에 살았던 데보다. 발이 너무 시려워요. 짠!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샀어요. 색깔이 남색깔 꽃무늬, 장꽃무늬가 있고요. 한번 신어볼까요? 짠. 발이 안 시려워요. 왜 두 개를 샀냐면 우리 애기들이 또 자기들 하나씩 신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신을 때 아이들 하나씩 신으라고 두 개. 짠! 그리고 소스통을 구입을 했어요. 이 소스통은 1,000원이에요. 색깔은 두 개. 마요네즈랑 그 데리야끼 소스를 넣어서 저희가 타코야끼를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타코야끼 만들고 소스를 뿌릴 때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뿌리면 예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뚜껑 없는 걸 샀더니 너무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돌려서 뚜껑을 열고 짠 이렇게 열면 돼요. 세척하기도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물 모양 틀 주먹밥 만드는 거예요. 여기 1,000원이에요. 4개 들어있는데 1,000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산 거랑 똑같아. 근데 잃어버렸어요. 지난번에는 이게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귀엽다. 얘는 토끼 모양 같아요. 토끼 모양. 밥을 넣고 이거를 꾹꾹 눌러주면 돼요. 여기 정도까지도 꾹꾹꾹. 얘는 병아리다. 병아리 모양.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끼요. 너무 귀엽죠? 병아리. 이거 귀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뛰어가는 토끼? 뛰어가는 토끼네요. 토끼 눈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긴 모양 내는 그 펀칭기를 샀어요. 긴 모양 꾹 누르는 거. 표정, 얼굴 표정 모양 내는 거. 그거 샀는데 주먹밥을 만들고 얼굴 표정 눌러서 붙여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건 위생백. 요게 휴대용 위생백인데요. 차에다 넣고 다니려고 샀어요. 차에다가 집에 있는 거 몇 장 뜯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없어지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샀는데 얘는 지금 25 곱하기 35cm 30장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대요. 뜯어서 쓰는 거. 꼭 그거 강아지 배변 봉투 같이 생겼네요. 강아지 배변 봉투가 뜯어서 쓰잖아요. 쭉 뜯어서. 지금 강아지를 안 키운 지 오래됐지만 어떻게 오는 거야? 보면 애완견 유모차 캠핑 이렇게 써있네요. 저는 그냥 차에 넣고 다닐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봉투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얘도 당기면 나와요. 오호 좋네요. 어머 다 끊어야지. 끊어야 돼요. 얘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얘를 끊어줘요. 전선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린 거. 소개시켜줘? 소개해드린 건데 발포 배수 클리너예요. 이건 8개에 1,000원인데요. 써보니까 정말 너무 효과도 좋고 편리하더라고요. 이 제품만 사용할 때는 다른 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주의할 점이라고 합니다.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처치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애기들이 이거 동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비타민처럼 생겼다. 비타민인 줄 알고 얘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애들이 손 안 닿는 곳에 그렇게 놔둬야겠어요. 그리고 다용도 덮개. 손잡이가 있어 편리한 다용도 덮개 2,000원. 지름이 약 15cm. 실리콘 소재의 조리 덮개 압축 보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안 맞네요? 오마이갓. 아, 뭐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네. 어, 아깝다, 그쵸?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맞긴 하네. 조금, 어우! 손잡이가 없었으면 빠졌어. 이 손잡이. 이거를 지금 씌우려고 산 거예요. 얘를. 그래서 지금 왜 안 닦였는지 모르겠네. 닦아놨거든요? 뭐가 흘렀나봐. 암튼, 자, 봐봐요. 이 냄비를, 이 편수 냄비를 뚜껑을 하려고 샀어요. 하지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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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맞아요. 손잡이 때문에 얘가 지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다른 접시나 뭐 걔네들 다른 그릇에 좀 씌워줘야겠어요. 아쉽다. 사이즈 3배. 이거는 3배로 만들었어요. 재사용 가능 찜요리 물기 짤대 펼친 모습 35에서 37cm 2,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약간 베이지 톤이 너무 예쁘더라고. 어머! 어때요? 오, 진짜! 선베이 느낌. 뻣뻣하면서도 촘촘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친환경 원형 종이 호일 30매. 원형으로 26cm. 30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종이호일 원래 자주 썼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친환경 원형 종이호일로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찜요리할 때 음식을 담거나 포장할 때 오븐에서 빵 쿠키 구울 때 위생적 도마 사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오븐 사용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고 내열 온도는 220도라고 합니다. 식품 안전 접촉 인증을 받았고요. 고온에서도 잘 타지 않고 전자레인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종이로 만든 위생적인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열면 우와 꼭 피자 같다, 그죠? 이렇게 그냥 원형의 종이 호일이에요. 괜찮네요. 이게 테두리가 없지만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동그라미예요. 종이 박스로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아침 식탁에 준비한 다이소 추천 상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항상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